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과 권혁중 경제평론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시죠.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뭐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계속 이런 것 같습니다. 워낙 지수가 왔다 갔다 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추세적으로, 대세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없고 아니면은 이슈가 있고 뭐 정치 테마나 아니면 뭐 쿠팡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슈에 따라서 이런 이런 테마 장세가 좀 연출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따라다니다가 손실을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좀 저희가 좀 주의를 드리고 당부를 드리고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권혁중 평론가님께서 네. 최근에 이런 이 테마 장세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뭐 자세를 좀 취해야 될지 알려주실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지워버린다. 네. 한마디로 이제 장기 투자를 하겠다. 아, 예. 말 그대로 이제 팔진 않고 매도하지 않고 그냥 있는 종목 그대로 이제 갖고 가는데 자꾸 이게 보게 되면 이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플리케이션 아예 지워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시장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보입니다. 역시나 이럴 때는 이제 장기 투자가 답이다. 뭐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그게 또 정답일 수도 있거든요. 그쵸. 한마디로 내가 정말로 장기 투자를 봤을 때에 가치가 있는 종목에 투자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이제 하고 가시는 건데요. 역시나 그 중심에는 이제 반도체가 저는 지금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슈퍼사이클, DRAM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슈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실 텐데요. 그러한 이유 역시나 첫 번째로는 5세대, 5G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부분, 두 번째로는 PC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부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율주행차, 자동차 부분에서의 반도체 수급이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부분, 이 세 가지 때문에 사실 반도체에 대한 슈퍼사이클의 이론의 그 주장에 대한 근거치가 되는데 여기에 하나를 이제 더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또 하나가 변수가 하나 생겼죠. 대만에 이제 TSMC가 있는데 대만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 가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의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텍사스 지역의 한파 이런 부분도 사실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게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물론 지금까지로는 뭐 수급에 차질이 생길 거다. 또 반대로 보면 역설적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는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는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고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이런 거면 호재도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 제가 봤을 때의 반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은 분들이 요거를 뭐 캐치를 못하고 계시는데 미국 정부가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TSMC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주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죠. 미국 정부가 아니면 주정부가 계속적으로 이런 반도체의 공급을 미국에서 하려고 계속적으로 유혹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제 텍사스입니다. 오스틴 지역. 펩 증설. 작년에만 28조 정도가 삼성전자가 이런 투자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이 이제 공시자를 보면 대부분이 이런 미국 쪽에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를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 제가 자료를 봤더니 미국 정부가 봤을 때요.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이 1990년도에는 미국에서 한 37%를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갔고 지난해는 12%로 굉장히 줄었거든요. 네. 그 뜻은 뭐냐면 반도체의 중심이 과거에는 역시나 미국이었다면 지금은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미국 정부가 늘려가고 있고 그게 자체가 해결이 안 되면 외국의 기업을 계속적으로 수주해서 미국 안에서 만들어지게끔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세금 혜택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주면서 끌어당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공급을 늘려가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지금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나 장기 투자로 본다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굉장히 혜택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권혁준 평론가님께서는 반도체, 결국에는 우리가 길게 보고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업종, 종목들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지지부진할 때 매수를 해서 길게 가져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데, 오현진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네, 저도 이제 반도체 쪽을 좋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4차 산업과 함께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는 이제 연산이 가능할 수 있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메모리 반도체,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 뭐 D램이라든지 NAND라든지 이런 부분은 알려져 있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네,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강력한 지위를 유지하겠죠.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은 굉장히 약체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강자가 미국의 인텔이라고 볼 수 있죠. 비메모리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하려는 모습인데 결국은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비메모리 시장이 메모리 시장보다 4배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큽니다. 근데 아직 국내 기업은 제대로 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5G 기반으로 이제 투자가 본격화되면 비메모리 시장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반도체는 어쨌든 우리 기관 산업이니까 계속 이어가면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찬스는 계속 포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테마주를 너무 개인 투자자분들이 뇌가 수익 내거나 올라가는 종목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의 본능상, 본성상 그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올라갈 때 사고 뭐 내려갈 때 팔고 이러다 보면 손실이 겹겹이 더 불어나게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주의도 필요할 것 같고 여기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특히 그걸 지금 주의해야 되는 게 요즘에 신규로 들어오신 개인 투자분들이 따라잡는 매매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예전이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떨어지는 종목, 최대한 많이 빠진 종목을 일단 매수를 하셔서 주가가 떨어질 때 계속 이제 물타기를 하는 이런 성향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면 최근에는 그렇지 않죠. 막 신고가를 치는 종목도 계속해서 뭐 따라 붙으면서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이런 전략을 짜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전략을 짰을 때 단기간에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사실은 좀 원론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 으로 가치주라고 한다면 저 PER, 저 PBR 네, 굉장히 지겨운 얘기입니다만 이게 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근데 그런 만큼 아직도 이런 전략이 틀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 PER이라든지 저 PBR 종목군들을 찾아서 분할 매매로 좀 투자하시는 전략은 지금 시점에서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 여기서 핵심은 분할 매매입니다. 분할 매매. 어쨌든 지수가 하락 추세로 꺾이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라고 하더라도 지수가 꺾일 때 투자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분할 매매 로 좀 진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종목을 보면 KTNG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는데 작년에 그 연매출이 5조 원 돌파하면서 최대 매출과 이익을 좀 기록하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어요. 네. 올해 초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 담배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건 이제 사회적으로는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기업 측면에서는 이익이 개선되는 요인이 맞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KTNG의 수출 국가가 20개국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외형 성장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떨어졌다가 이달 들어서 약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인데 성장주의 쏠림 현상,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 가치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다 바닥에 있어요. 근데 지수가 꺾이고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이런 가치주들이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정말 완만하게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묻어가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오현진 팀장께서 KTNG, 뭐, 저평가, 저 PER, 저 PBR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뭐, 이런 시장, 뭐, 작년에는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해답이었고, 그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었다면, 올해는 이제 완전히 또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걸 반도체, 저평가, 이런 이야기로 원론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데, 올해는 어쨌든 이것이 주요할 수 있다라고 두 분께서는 조언을 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테마주에 막 급격하게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좀 속편한 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오늘 조언을 드렸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체적인 시장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고 오늘 뭐 이런 시장에서 저평가 종목들을 좀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계속 기관은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계속 팔다 보니까
여전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그럼에도 사는 종목 아까 뭐 오현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기관의 연기금의 매도는 언제쯤 멈출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델리맵의 오현진 팀장, 권혁준 경제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